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전 바버레츠 멤버라고 소개를 안 하죠? 요새는 별로? 네. 이제 한 1, 2년 됐으니까 거의 뭐 3년 넘었죠. 그렇게 되니까 네. 안신혜 씨 모셨는데 조금 전에 그 적재 씨랑도 관련이 있잖아요. 네, 적재 씨 저 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아, 적재란 선후배인가? 네. 아, 적재랑도 요즘 연락해요? 네, 적재 씨랑 연락하고 최근에 제 앨범 낸다고 홍보하는 거 하나 도와줘가지고. 오, 네, 또 적재는 뭐하고 지내나? 적재 씨 아주 바쁘신 것 같아요. 콘서트도 하고 계속 앨범 작업도 하고. 아, 자기? 네. 혼자서? 아주 아주 바쁜 것 같던데요. 오, 갔다더니가 무슨 말이에요? 아, 갔던데요? 그래서 네. 제 느낌을 한번. 아, 그렇게 잘 못 보네. 네, 잘 못 보고 작년에 그 결혼식에서 한번 보고. 누구 결혼식? 그 김진호 씨 있잖아요. 가수 아. 김진호 씨 결혼식에서 적재 씨가 축가 불러. 아, 난 적재가 잠깐 갔다는 줄 알고. 아, 아니에요. 적재 씨 지금 만인의 연인이어가지고. 아, 그렇게. 아,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는데 영 소식이 없어서. 문상민님, 안신혜님, 바버레츠 때부터 찐팬인데요. 휴식길 가져서 아쉬웠는데 새 앨범으로 컴백하셔서 기대하고 있어요. 많은 활동을 바랍니다. 박기수님, 와, 안신혜씨 신곡 듣고 팬 됐는데 나온다니 오늘은 외출을 조금 늦춰야 되겠습니다. 아, 아유, 고맙습니다. 반겨주셔서. 그래요. 안신혜씨 근데 그 여기 보니까 무슨 무슨 너튜브에서 무슨 자기 채널 있는 모양이요? 네, 이번에 싱글 리스펙이라는 노래로 제가 솔로 데뷔를 했는데요. 9월 21일 날 그때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 채널에서도 좀 저를 알릴만한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제가 작곡한 노래들도 메들리로 부르고 저라는 사람의 저의 이야기 일대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그런 거는 그거 작업을 하려면 뭐 본인이 뭐 그게 너무 힘들 텐데 저 혼자 하면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제 새로운 소속사 식구분들이 아주 열심히 만들어주셨어요.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이런 거 해보면 어떠냐 저럴까요? 그거 정도.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잔일이 많고. 김선영님께서 창원 아저씨 적재 씨 한 분은 전화해서 물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일어나 있나 잘 모르겠네. 저기 적재도 부엉이과인가? 저도 최근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신혜 씨는 어때요? 저는 제가 그 쉬면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고 있거든요. 거기 세를 얻은 거예요? 네, 집이 그 메인 집이 거기에 있고 서울에는 일하러 와요. 그래서 아, 그래야 아예 집을 이사를 간 거예요? 네,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아니, 바깥 양반은 일 안 하시나? 네, 바깥 양반이 네, 이제는 이게 제가 혼자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제주도에서 지내면서는 원래 평생을 부엉이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시골 내려가서 사니까 이게 아침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일단 밤에 할 게 없어서 일찍 자야 되고 밤에 너무 조용해서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새들이 엄청 시끄럽게 굴어요. 그리고 햇빛이 이렇게 방에 들어오면은 그냥 은근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와 일어나라 이러면서 햇빛이 비치거든요. 그랬던 나 일어나서 텃밭 물도 줘야 되고. 아유, 거의 무동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텃밭 뭐 있어요 거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에 있었는데요. 그때 새로 이제 가을 겨울 낼 거 심을 거 배추 모종 쫘르륵 심어놓고. 배추? 네. 무를? 배추야 배추. 허? 배추랑 대파도 쫘르륵 심어놓고. 겨울 월동 해가지고 잘 자라면은 이제 겉절이라도 해 먹으려고. 아,
그러면 아니 김장 담그는 거는 벌써 전에 심었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러, 네, 훨씬 전에. 아, 지금은 월동 매출. 제주도는 좀 따뜻해서 괜찮은 모양이지. 제주. 네, 네. 제주도는 따뜻해서 봄에 먹는 김치도 또 따로 있어요. 동지 김치라고. 아.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 아침창 고정할 때 네. 먹는 얘기 자주 했던 거 생각나네요. 먹는 얘기를 제가 음식이나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니 그럼 거기서 이렇게 텃밭 하고 그러는 거 그런 것도 그거 그 너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되겠네. 그거 보여주고. 네 이제 그... 보여줄 게 너무 많죠. 제가 그 텃밭 하는 거라든지 그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요리하면 성시경이지. 네. 성시경 오빠랑은 어떻게 연락이 되나? 그럼요. 연락 자주 하죠. 자주 해요? 네. 자주. 성시경은 또 어떻게 지내나? 바쁘시죠. 바쁘시고 이제 곧 앨범 아마 싱글인가? 앨범 나오실걸요? 그 아 그래? 네. 나얼 선배님이랑 두 분이서 듀엣 하셔가지고 어제 나얼이랑? 네. 어제 예고편이 올라왔어요. 오 아주 기대가 되던데요. 아 야 그래? 다들 그렇게 연락하고 사는구나. 손아름다운님, 아시네님, 저 엊그제부터 닥터 차정숙 다시 보기로 정주행 중인데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매일 시네님 노래만 듣고 덕질 중입니다. 너무 좋아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뭐 드라마인가요? 네 드라마 OST를 제가 불렀었는데 그 오프닝 곡이어가지고 회차마다 계속 나왔어요. 아~ 나를 위한 하루라고. 나를 위한 하루? 네. 그래 이제 오늘. 아 조금만 해봐요. 기타도 갖고 왔으면서. 기타로는 그걸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기타 부르시면서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아 그렇게. 아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 불러. 이제 오 이거 샵 5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해 달리자. 찬란한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오~ 키도 낮게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누르니까 바로 나오네. 그게 또 제주댁의 매력 아니겠어요? 제주댁. 아니 그러면 그 텃밭에서 물 주고 와서 네. 뭐 이제 할 일이 많지. 뭐 작가로 산다는 거는 네. 늘 머릿속이 뭐 복잡하잖아요. 네. 야 어디서 음악이 나올지 모르고. 맞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영감을 얻는 편인데 시골 내려가서 살 때는 영감 받는 그 뭐랄까 재료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는 그 지금 제주살이가 얼마나 된 거예요? 3년 됐어요. 아 3년이나 된 거예요? 네 코로나 때 내려가가지고. 아 그러면 아침장 마치고 바로 내려갔네 뭘. 그때는 원래 제가 유럽에 가 있으려고 유럽 어학연수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에. 저는 이렇게 외국 나가서 산 로망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나가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국 가야겠다.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어떡하지 뭐하지 이제 그때 음악도 아무도 안 할 때니까 그래서 뭐하지 이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제주도까지 내려갔어요. 참 진짜 맘대로네. 유옥주님 제주도에 힐링하러 가고 싶어지네요. 텃밭도 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자 시경님 아 시경님과 김장 대첩 안 되나요? 와. 아 성시경과. 네. 자 근데 이제 아 전번에 새로 발표했다는 그 리스펙은 들어봤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지. 어떠셨어요? 복잡하던데 뭐. 아니 왜 이렇게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예, 아니 노래 듣고 아 왜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뭐 그래 리스펙을 안 해서 만든 노래예요? 뭐 왜 만들었어요 이런 걸? 아니 다른 사람들도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직장에서 있는 이야기들, 뭐 남녀 관계에서 있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다들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예. 화를 못 내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라도 화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아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할까? 뭐로 통기타로 할 거예요, 그냥? 아 리스펙은 제가 MR로 부르고요. 통기타는 이따가 아, 다른 네, 노래로. 네. 네. 자 리스펙 청해 듣겠습니다. 신곡입니다. 안 그래도 자존감 낮은데 정말 왜 이래?
너 그런 맘대 show me some respect. 쓰레기통 너의 스트레스 풀이 가끔 가다 내가 힘들 때 너는 스트레스 풀이 계산이야 맞잖아 내가 사랑 준 건 나도 사랑받고 싶어서야 It's about that give and take I'm tired of 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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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I'm giving up 언제까지 내가 지켜줄 것 같아니 옆자리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너 왜 몰라 ay. Keep me up so Show me some respect. 좋네. 오, 자, 전사랑님, 와, 첫 소절에 게임 끝이네. 소울 장인 안시네. 목소리 미쳤네. 아, 감사합니다. 이은정님, 저도 노래로 화를 내보고 싶네요. 그 레이라는 영화 보면, 네. 그 뭐지? 여자분이 막 싸우면서 Hit the road, Jack. Hit the road, Jack. 그때 만들잖아. 맞아요. 그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 막 성질 내면서. 아, 그거 같아요, 근데. 아니 누구한테 화가 날 저렇게 누굴더러 리스펙하라는 건지 뭐 있을 것 같아. 이은정님, 저도 노래로 화내보고 싶어요. 고윤덕님, 딱 저를 위한 노래네. 아, 그런 분들 많아요. 최소연님, 너튜브에 리스펙 오키나와 영상을 봤는데 신혜님에게 리스펙트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뭐 어떤 의미? 리스펙? 그 의미가 또 있어야 되나? 그러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제 자신을 제가 리스펙트하는 방법이 잘 네. 자고 잘 먹는 거예요. 잘 자고 잘 먹는 거요? 네. 좋은 거 먹고. 그게 나를 좀. 위해서 좀. 네. 아, 혼자 먹는데도요. 그래도 아주 이쁜 그릇에다 먹는 사람도 있다 대요. 저도 그래요, 약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저는 맨날 이제 김밥을 먹으니까. 아, 그럼 김밥도 요즘에 네? 이렇게 좋은 재료로 잘 만드는 거 파는 분들 많던데요. 김밥도? 네. 그래요? 야채 많이 들어간 걸로 드시면은. 아. 네, 햄 같은 거 빼고. 아, 그래요? 네. 자, 김홍민님, 그 반쯤 걸치신 옷 그거 컨셉이에요? 뭐예요? 입는 네. 거예요? 벗는 거예요 지금? 그 이도 저도 아닙니다. 아, 금방 눈에
뛰었네. 아, 아 이 더워서 벗고 싶은데. 벗으세요. 근데 이 자켓이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니까 보여주고 싶어서 벗지는 않았어요. 그냥 걸치고 있어요. 반만. 진짜 컨셉이네 뭐 그러면. 김윤희님 대표님 싸이 씨는 어때요? 피네이션에서 신혜님 색깔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요즘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오. 아 네. 그래요? 저희 대표님 싸이 씨는 정말 저는 너무 재밌어요 같이 일하는 게. 아 그래요? 네. 어 자주 봐요? 뭐 자주 가는 편이죠. 하니까 뭐 자주 올라오길 하겠나? 아니 그래도 연락 계속하고 제가. 아 이렇게 서울 올라오면은 방송하느라도 올라오면은 이제 네. 며칠씩 있어요 아니면 바로 내려가요? 요새는 제가 9월달에 앨범 내고는 정말 가끔씩만 내려갔고. 아 계속 서울에 있을 지경이에요? 네. 어머나.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또 진득하니 내려가야죠. 그럼 거기는 뭐 고양이도 없고 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저기 문 잠가놓고 그냥 올라오면 돼요? 네 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아 친구랑? 네 친구가 집을 봐주고. 이화수님 제주 사시는 연예인분들 진짜 많으시던데 거기는 모임 같은 건 없으신가? 있어도 안 나갈 것 같아요. 다들 어디서 살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따로 막 이렇게 모이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다들 조용히 사시는 것 같아요. 아 조용히 살려고 거기 갔는데 또 그렇게 또 골치 아프지요.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 자주 어울려 노는 분들 계시고 재작년에는 루시드 폴님 귤밭 가서 귤 땄었어요. 일손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네. 아 진짜 귤 철이네 이젠. 네 이제 따기 시작하죠. 조생 귤부터. 급조생. 김진주님 와 나도 말하는 것처럼 노래 잘하고 싶다. 네. 그런데 그 이번에 리스펙한 게 그 그냥 곡만 난 거예요? 아니면 앨범이 나온 거예요? 싱글인데 두 곡을 묶어서 냈어요. 리스펙이 타이틀이고 소울이라는 노래가 수록곡인데 이것도 약간 화내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결국 화내는 거는 결국 상대방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난 화죠.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네. 결국은. 네.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화나는 거.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김윤희님. 화났을 때 이겼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곤 하는데요. 이제부터 리스펙 듣고 부르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아 그러시면 좋죠.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안신혜입니다. 화삭 또 곡을 좀 뭐 줬던 네. 모양이에요. 네. I love my body 들으시고 4부에도 꽃다방 김마담 안신혜 씨 이어집니다. I love my body 용기 나는 내 머리 발끝까지 my body. Yeah, my body. Yeah.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네, 꽃다방 김마담. 자, 오늘 안신혜 씨 오랜만에 진짜 나왔어요. 네. 제이정희님, 화사님, 알럽바디 제 벨소리인 거 알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귀에 계속 맴맴. 신혜님 능력쟁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김인혜님. 신혜님 화사 노래 지금 유치원생들 6-7살 애들이 춤추고 노래 따라 부르고 난리인 거 모르시죠? 저희 딸 난리 나요. 노래 가사가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네요. 이야. 근데 신혜 씨가 그 애들이 요새 뭐를 좋아하는지 애기들 그걸 알아서 그렇게 가사를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알고 쓴 건 아닌데 네. 그런 그림을 상상하긴 했었어요. 누가 들어도 남녀노소 누가 들어도 뭔가 공감할 만한 가사였으면 좋겠다. 귀에 들어오는 가사였으면 좋겠다. 오.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긴 했어요. 만들 때. 아. 네. 사랑을 했다 그처럼.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거 중독 네. 그거 중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런 걸
원했다. 네. 김수정님, 저도 신혜님 보라로 보고 가디건 어깨 밑으로 내렸어요. 네. 괜찮지 않나요? 김태환님, 신혜님 빨간 양말도 리스펙입니다. 뭐요? 참나. 아이고, 참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니까. 어르신들이 보면 보라고 안 그래요? 좋아하시던데요. 좋아해? 네. 제가 할머님들을 제주도에 살면서 할머님들 패션을 유심히 보고 다니거든요. 아, 내가 어디서 봤다. 아, 경로다. 아, 맞다, 맞다. 네, 네. 아, 아. 거기서 좀 양말하고 신발을 완전히 구분되는 패션으로. 네, 네. 화사하고 이런 뭐 꽃이라든가 이런 자연적인 무늬들을 많이 입으시고. 저는 그런 게 보기가 좋아서. 아. 박복경님, 곡을 써주고 싶은 가수분이 있나요? 아니면 곡을 의뢰하는 가수가 있어요? 아니 뭐 다들 신혜 씨한테 곡 받고 싶어서 줄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줄 서 있잖아요 이제. 네. 신혜 씨한테 곡 받으려고. 그러면 줄만 서서 되는 게 아니죠. 돈도 들고 서 있어야 되죠. 아니 왜 웃어요? 어디까지 솔직하게 방송에서 대답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니 제주살이 하려면 돈 안 들어요? 뭐 서울보다 안 들어요. 아 그래? 네. 오. 뭐 제가 먹을 것도 길러 먹고 그 동네에서 나는 거 사 먹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쇼핑할 데도 없어요. 오. 네. 아 제주도면 어느 쪽이에요? 제주도. 서남 쪽에 있습니다. 서남 쪽? 서남 네. 쪽이라면 서남 쪽. 아 이쪽으로구나. 네네. 이제 저희 집에서. 아니 거기가 제일 험한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니에요. 저는 제주도에서 저희 동네가 제일 좋던데요. 언덕에 올라가는. 다들 자신의 동네 좋았다고. 산군부리가 그쪽으로 있나? 산군부리는 아니고요. 삼방산. 삼방산? 네. 거기 진짜 돌덩어리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지금 엄청 번화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모르는 소리예요. 네. 식당도 많고요. 갈 곳도 많고요. 막 라이브 클럽도 있고요. 어? 네. 거기에 바람 유난히 많이 부는데 아닌가? 바람 유난히 불죠. 거기가? 네, 그 동네에 모슬포라고 있는데 모슬포가 이제 몹쓸 곳이어가지고 몹쓸 폭우여가지고 모슬포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아, 아니 근데 거기가 거기서 모슬포에서 네. 그렇게 출항을 많이 한다면 그쪽 가까이 어장이 좋은 게 있다며. 그렇죠. 마라도 쪽에 거기에. 아니요. 그러면 배 타봤어요? 네. 무슨 타봤죠. 배? 배는 이것저것 뭐 카누도 타보고 고깃배도 타보고 제 친구가 어부가 있어가지고 어부가 있어서 그 어부 나가 그 네. 작업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생선을 받아와요. 그럼 그거 이제 밤새도록 같이 포 떠가지고 얼려놨다가 뭐 국 끓여 먹고 뭐 이렇게 볶아 먹고. 그러면 해녀도 만났어요 해녀? 네 해녀분들 뭐 뵙죠 여기저기서. 네. 오토바이 이렇게 쫙 들고 가시는 분들 대부분 바닷가에 해녀 삼촌들. 네. 근데 해녀가 그렇게 이제 젊은 분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네, 네. 연세들이 많이, 많으시고. 연세들이 많으시죠.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네, 해봤어요 물질은. 그러면? 아 물질은 안 해보고 그게 그것도 되게 그 진입장벽이 높아요. 교육을 충분히 받고 마을 분들의 추천을 다 받아야지 해녀가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프리다이빙이라고 산소통 네. 없이 그냥 깊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오리발 하고 그걸 좋아해서 여름에 그걸 많이 했어요. 해녀들이 산소통 미고 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해녀분들이 하시는 게 결국 프리다이빙이랑 비슷한 거라고 그렇죠? 아마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튼 아 그게 복잡하구나 해녀가 되려면 엄청 복잡해요. 마을 어르신분들의 추천을 다 받아야지 이게 정식 해녀가 될 수 있고. 아 이거 왜 워낙 위험하니까. 네 그렇죠. 그럼 아무나 뭐 산 올라가겠다는 그래 올라갔다 와라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도 하긴 뭐 바닷속이 더 무서울 수 더 무서워요. 근데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에?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그런데 바다 몇 미터까지 들어가 봤어요? 저는 한 5미터? 많이 안 들어간 건데. 그 수영장이지. 그 선생님. 귀가 안 좋아가지고 들어가면 아. 한번 귀가 다칠 뻔해서 압력 때문에 저는 깊이 못 들어가요. 귀도 그렇구나. 네 네. 아 조금만 내려가도 막 귀가 멍멍하고 막 올라온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똑바로 안 배우고 들어가면 이렇게 다치더라고요. 아, 그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네.
김윤희님, 소울 라이브 하시는 거 듣고 완전히 빠졌어요. 라이브 안 해주시나요? 원추 원추. 6971님, 직접 자작곡 하시는데 하루 중에 어떤 시간대에 영감을 얻으시고 곡을 만드시나요? 맨날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네. 아침에 눈 뜨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멜로디가 있기도 하고요. 점심에, 저녁에. 예, 정직한님, 신혜님 춤도 잘 추시지 않나? 학창시절 댄스 동아리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네. 댄스 동아리 출신? 네. 춤추는 거 되게 안무대요? 좋아해요. 뭐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네. 잘 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해때부터 했으면 잘 하시겠지. 자 그러면 네. 노래를 네. 얘기 너무 또 시간 다 갔어. 또 혼나게 생겼어. 야 그러면 아까 소울? 네. 소울 그거? 네. 네. 이거 곡 설명 조금만 하고 나 얘기 섞기 싫으니까 곡 설명하고 노래하고 노래 계속해요. 네. 신나는 노래고요. 집 나간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 소울. 자, 네. Let's go. I'm searching for my lost soul. 집 나간 내 영혼을 찾아줘. 너무 많은 정보들 다 너무 많은 관계들 속에서 모르시겠지만 한 번은 사이에 많이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게 맞나 뒤틀린 내면 방구석 쌌다 밀어버리고 싶어 숨이 탔다 어느새 머릿속 주인 행세하는 fool in the crown I will never bow down You are not my queen the queen is I 헛소리 하지 마 this life is mine 집 나간 표정 다시 데려와 I'm searching for my soul (웃음) 아 진짜 숨 찰 것 같아요.
판소리 같아요. 판소리. 아예 소울 전이라고 하시지. 소울 전. 좋은데요. 어? 소울 전 정말 좋은 제목이네요. 제가 이거 나중에 공연 제목으로 써도 될까요? 예, 물론이죠. 소울 전. 네, 이렇게 네. 갖고. 네, 여기 한 문까지 다 써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소울 전 이렇게 쓰면 돼요. 우와. 아, 곽선일님. 아, 시원시원하시네. 넉넉고 감상 중이에요. 파워가 어마어마하세요. 이승원님. 보라 보니 개구쟁이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필충만한 뭐 가수 같기도 하고. 자, 안신의 매력은 끝은 어딘가 한번 찾아보시죠. And we go와 이건 또 뭐야? 네. 이건 또 누구 노래예요? 이거 홀, 성, 이하이. 네, 홀 이하이 씨 홀로랑 그 성시경 씨의 And we go라는 노래 제가 작사 작곡했는데요. 어. 그거 불러드리려고 기타도 아, 갖고 왔어요. 아, And we go가 저기 안신의 씨 작사 작곡이구나. 네. 성시경의. 오, 그래요? 제가 기타 갖고 왔으니까 이거 그냥 이거 코드 다 알아요 이제? 그럼요. 어, 예, 예. 그러면 해보세요. I love you the way you smile. It makes my world shine. Every time you are around makes me happy. And I don't know why. So we go, go, go with the rhythms we know. We're free to love, we're feeling our souls. But w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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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on't know where we go. Then I think of you and I sing this song. Singing there we go, singing oh, there we go. 외로운 건 같아요. One day it will stop.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 것 아닌가요. 햇빛을 쬐고 숨 쉬어봐도 쉽지는 않네요. One day it will stop. And I'm gonna stop crying, stop feeling, stop thinking about you, my baby. 이제 그만 울 거야, 나 울 거야, 나를 더 And I'm gonna stop. I'm gonna stop singing. There we go, singing oh, oh, there we go. 감사합니다. And we go? 네. 홀로?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섞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네. 제주도 진짜 사는데 돈 안 들겠다. 왜요? 아니 배추 보다 물 주고 네. 심심하면 그냥 기타나 치고 네. 돈 들 일이 없네.
노래나 만들고. 근데 서울보다 훨씬. 아이고 양현숙님 아줌마 청소하다가 청소기 던지고 보라 켰네. 이거 언제 치우지? 장혜진님 애니고가 안신혜님이 만드셨구나. 아니 성시경님께는 죄송하지만 안신혜님 버전이 완전 제 취향이에요. 아유 박소민님 목소리가 태풍 부는 사막에 굵고 큰 바오밤 나무 우와, 같다. 바오밤 김지원님 와 진짜 다재다능이란 말을 이때 쓰는 것 같다. 완전 다른 풍의 노래들을 전부 자기 옷인 듯 찰떡같이 소화하시네. 자기 노래인데요 뭘. 임수 저 정도는 불러야지 신 노래를. 그러게요. 네, 임성은님 네. 공연 언제 하시는지. 공연이요. 아, 뭐 진짜 저도 너무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것만 목 빠지게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노래를 많이 내고 나서 공연을 꼭 하고 싶습니다. 공연할 때는 아침장에다 알리는 건 알죠? 네, 네. 와서 꼭 알려드릴게요. 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안신혜와 함께했습니다. 최정민님 노래 듣고 에너지 받아서 열심히 다시 일합니다. 김윤희님 창원 아저씨 오늘 사랑스러운 짱아 만난 것처럼 잔소리도 하시고 조언도 하시고 두 분 모습이 가을처럼 아름다워요. 아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진짜 오랜만에 그렇죠. 뵙네요. 잘 지내는 것 같아 좋네 진짜. 네, 잘 지내고 좋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질 좀 고만 내고 평소에 성질을 못 내서 노래로 만든 거예요. 성질이 자꾸 쌓이는데. 아 그래도 이게 오히려 뭐 당신의 위로에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내 네. 생각에는. 옛날에는 그런 성질 내는 노래를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성질 내면은 그렇게 노래가 삶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더 긍정적인 노래만 만들고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올가매지.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리니까 사람의 얼굴도 표정도 좋고 옛날보다 훨씬 사람이 좀 사는 것 같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소식 있으면 알려주시고. 네. 네. 자, 끝곡은 또 이것도 안신의 작품인데요. I'm a fly, I'm gonna fly를 요새 줄여서 I'm a fly라고 쓴다네요. 박정현의 노래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Fly away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 fly away 에러 에러 에러